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61페이지 그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수용 태세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홍보 등 민간 협력을 위한 민간 주도 상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관광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또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적 사항과 2022년 2월 28일 그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범위 수정, 지역 관광 협의회 설립 내용 추가 및 보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 조 제목 변경, 단어 및 문장 정비, 지연제의 조건 일부 삭제, 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그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내용은 6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포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2호 내용 중 시군을 시군구로 개정하고, 4조 내용 중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로 개정하며, 2항 3항을 신설하여 그제시 관광협의회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 2항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조항 3항, 시장은 법 제48조의 9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호, 법인의 명칭 및 업무, 제2호, 법인 설립의 필요성, 제3호, 법인 목적과 사업 실행 가능성, 제4호,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제5호,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제5조 2항 협의회의 회장은 을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위원회의 선구로 선출하고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라는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협의회 운영지원을 운영지원으로 개정하고, 제13조 1항 제1호의 내용 중 단체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 1호 수정하고, 1개소를 1곳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2호의 내용을 삭제하여 범위를 좀 더 넓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침자료 71페이지 비용축에서 성별영향평가 계획의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페이지가 좀 앞으로 돌아옵니다. 65페이지 별표 보상급 지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해명 보상금 지급 기준을 65페이지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국인 2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고, 1박 지원금도 만원에서 15,000원 인상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10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수학 여행단 30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에서 또 개소를 곳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수용 태세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민간주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체 여행객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제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관광진흥법상의 이해관계자인 관광관련 사업자를 추가하여 이해관련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거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관도 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보상금 지원 기준목 완화 금리사항과 거제시 주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 관광객의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강에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 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 최근 5년도, 5년간의 지급액이 18년도부터 22년도, 이렇게 보면 19년도까지 6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5천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연도별 지급액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년도, 19년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 돈을 다 썼습니다. 지금.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지금 10월 이전에 다 써서 11월, 12월에는 지급이 안 될 정도로 다 쓴 내역이고, 그 다음에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 미만이라서 이게 비용 추계를 안 해도 될까요?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인구가 지금 외국인이 3명 이상, 내국인이 5명 이상이면 기존의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이제 비용 추계에서의 있는 내용 1억 미만은요, 우리 관광협의회, 우리 관광협의회를 설치할 때 분석되어 있는 추계 비용이고요. 단체 관광의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3명, 내국인 5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추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의 군이 몇 분씩 이렇게 왔다. 그리고 그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할 때 몇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예산이 되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3명과 5명이 나오면 조금 좋겠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최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업무를 좀 보게 된 셈입니다. 최초 우리 단체 관광객, 단체가 기준이 얼마냐. 이 기준을 놓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이 30명 이상, 뭐 20명 이상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파격적인 뭐 10명 이상, 5명 이상. 그제는 이제 5명 이상,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단체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또 소진되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가 이제 관광 분야에 올인하듯 행정 업무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부 시군에서도 5명, 3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일부 시군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보고자 5명, 3명으로 이번에 있는
사안을 풀었습니다. 예.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단체인데.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사실은 우리 관내의 여행사들이 얼마만큼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느냐. 끌어 들어오는 수고비로서 우리 관내 여행사한테 가급적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 있는 여행사들이 외부의 관광객을 모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일을 낮춰보고 우리 관내 여행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9년까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10월 전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을 해본다면 뭐 상반기 전에 다 소진이 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감안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관광 성수기 비수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의 여행사들이 이 기간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월부터 또 12월까지 또 비수기 기간이 있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소진이 되면 이해충행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인센티브 지급 내역해서 최근 5년간 20년부터 22년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인센티브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올해도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네. 예. 1월부터 2월 신청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약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건 이상 지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 집행 금액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 이제 기간별 지원액을 보면 이제 관광 성수기가 5월부터 10월로 해서 1월부터 4월에 비해서 이제 5월에서 10월까지 한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비교하더라도 한 두 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횡령이라도 소진이 되어져서 못 쓰는 경우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예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보면 가능하면 이제 어쨌든 여행사가 직업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꼭 거제를 유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인센티브로 이제 적용을 해서 유치하는데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게 소진이 되어졌다는 이유로 취급이 안 되어질 경우 이제 혹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여행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어쨌든 5월에서 10월까지는 꼭 인센티브가 없다 하더라도 성수기이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형태로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예산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얼마만큼 소진이 이제 다 되어졌을 경우 우리가 예년에 방문객 또는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80%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가요? 어느 정도로 계산하는 건가요? 예. 제가 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본예산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4년도 예산 요구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통영을 또 한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 통영은 1억 5천을 썼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관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관광에다가 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고 그런 인센티브 지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소진되고 하반기에 추경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금액 분석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건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예산의 폭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의 육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또 그걸 따라서 그게 유발되는 경제적 산업 효과도 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생색내기가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제 거제 관광객 유치하는데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어쨌든 예산을 나름대로 잘 또 반영해 주시기를 한번 오히려 저희가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지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 고생 많습니다. 예, 아주동 시의원 조대용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 관련 이야기입니다. 제도 관련 이야기인데, 이게 왜 우리가 그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어린이들부터 우리 제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어린이들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초, 중, 고, 선생님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이거는 어떤 특별 그 예산을 좀 이렇게 만들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 제도라는 그 어떤 개념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도 특별하게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그 대통령 별장이라는 것부터 해서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 47년 만입니까? 언제 만에 개봉 이게 그게 됐죠? 뭐 하여튼 오랜 그 동안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나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어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거제도 안에 있는 통장님들, 그다음에 어떤 각종 협의체 이런 분들이 그거를 그 단체로 한번 이렇게 갔다 와야 외지에다가 그 뭐랍니까? 홍보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도 시민들부터, 이거는 특히 어린이들부터 고치를 시키고, 이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언론 플레이를 못하게 또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왜 제가 바람의 언덕도 있고, 그 다음에 매미성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군 사령부하고의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거제 사람들부터,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번쯤,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도 한 번 못 갔다 오면서 어떻게 외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 예산, 추경, 하여튼 몇 억을 하든지, 그 다음에 교육지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 꼭 한번 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관광지를 이렇게 방문하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선거법의 모든 게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 안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기부행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8개 면동의 유관기관 회원들과 단체는 우리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발전연합회 이런 쪽에서 많이 모시고 들어갔는데 초중고 학생부터 다문화 장애인 우리 거제시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저도를 한 방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지금 100년 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잣대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니까 추경을 다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노력 확보하는 데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아까 하나 빠진 뭐 조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 유치 지원하는 대상이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를 의미하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타 지역에 뭐 문화 예를 큰데 이제 뭐 예총이라든지 또는 뭐 타 지역의 시군의 뭐 기업 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제 이런 단체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간혹 거제를 찾는 어느 영향력이 있는 외부 단체가 거제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찾기가 힘들더라고 문화예술과에도요. 또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예, 그래서 69페이지. 아, 예. 우리 지원제의 제14조 지원제의 조항에 예. 이 호를 삭제한 이유가 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유관기관 단체들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의 재정 보조를 받고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에도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정 지원이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제 이렇게 관광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제 오는 경우에 이제 관한 부분을 어쨌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 추후에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요, 나름 관광 협의회도 이슈인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예. 잠시 말씀을 좀.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는 경상남도 도에서 허가한 우리 사단법인입니다. 도지사님이 허가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리 거제시 관광진흥의 조례에는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많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삽입을 하게 된 것, 신설을 하게 됐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는 기존에 우리 경남 도지사에 허가받은 내용을 다 폐지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을 해서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또 설립이 그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됐을 때 시장께서 허가를 하고 이 관광협의회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친절 부분이나 관광 수용 태세 부분이나 관광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키워주는 차원에서 관광협의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광협의회만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협의회는 인센티브는 6천만 원, 5천만 원이고 관광협의회는 최소한 전문 인력 한 명 정도는 상근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 경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1억 미만의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관광협의회하고 다 논의가 다 된 부분이죠. 이게 28일에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할 때 건의가 되어왔던 이야기들이고 우리 거제시가 그런 부분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삼탈을 하네.
네, 시민안전과장 곽승립입니다.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여성 민방위 기동대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 민방위 기동대의 나이 제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가항 제명 및 용어 변경, 그리고 나항 나이 제한에 따른 당연 퇴직 규정을 삭제하고 다항 민방위 복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9쪽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명칭에 있어 현행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거제시 여성 민방위 기동대로 변경합니다. 제4조 편성 기준에 있어 맨 아래쪽입니다. 2항 대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그해 12월 31일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16조 복제에 있어서 민방위 복제 규칙과 운영 규정에 따른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민방위 복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합니다. 이와 별표와 서식, 성별 영향 평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고 민방위 대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2항과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기동대 용어 사용 협조 요청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부를 여성으로 변경하고 기동대의 고령층 참여와 인원 부족 해소를 위한 정형 규정 삭제,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게 나이가 보니까 만 20세 여성부터 65세까지 하셨죠? 네, 현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그 민방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나이가 65세면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제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도 유도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육자가 되다 보니까 이거 활동하기가 영 좀 그전보다는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 민방위 같은 경우는 신속으로 대응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내가 65세라 해서 그런 얘기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년이 아예 폐지가 된다고 네, 보면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8358부대 제3대대 부대 개편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협의회 의원을 현황화하고 증설된 부대를 위원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 현행화 및 위원 추가, 협의회 관련 기관 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명칭 변경 및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7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5항 2호 육군 제8358부대 3대 대장을 육군 제8358부대 1대 대장, 그리고 육군 제8358부대 13회안 감시 기동대장으로 변경을 하고, 현행 3호 우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우리 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5조 간사 1항 1호에서 제3대대 작전과장을 1대대 13회안감시기동대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2호 거제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거제경찰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그리고 3호 3대대 동원과장을 1대대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6조 5항 맨 뒤쪽입니다. 2호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회 와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서부터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358부대의 개편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부대 내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이게 저 통합방위협의체 구성에서 협의체의 그 이 커미티 멤버들이, 그러니까 위원회 그 구성하는 멤버들이 우리 네.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의장님은 예. 아, 의장님이 당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안 들어가고? 예, 저 이제 기관장입니다. 시장님, 거제 경찰서장, 해양 경찰서장은 유관 기관 단체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 그냥 예, 의장님이 대표로 들어가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칭 확인 부분을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 보고서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고 제3조 구성에 육군 제8358부대 제3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 예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제3대대로 되어 있고 제1대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안으로서는 육군 제8358부대의 1대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안 붙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론하고 가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그제시 제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사항,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제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6쪽입니다. 조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제시 내에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1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서부터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서부터 제8호,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그제시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 운영. 1항,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하여 그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 조사, 개선, 지도,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호,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제4항,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시도. 2호,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건의. 4호,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항,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1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령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항,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비용 축에서 성별 영향평가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현장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여기 상위법 관계법 저 법령 발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까지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이게? 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막 재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단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저 뭐 조선도시 조선산업도시 거제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해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었단 말입니까? 그래 이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늦어도 4월 중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 재정에 관한 이런 뭐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아마 제시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 대우가 여기 생긴 지가 얼마가 됐으며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상위법이 이 저 뭐 발췌한 거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 산업을 그 최고의 그 어떤 그 우리의 그 메스터 플랜으로 지금까지 했는 이 거제시가 이런 게 하나 없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늦은 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했어야지 그러면 그때라도 그럼 그때라도 했었어야지 그러면. 2010년도에 재정되면 따랐으면 되는 거지. 야, 나는 도저히 이게 예, 이상입니다. 조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들어 예. 주십시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이태열 위원장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뭐 아직 뭐 저희들이 뭐 조례를 못 만 같은데 좀 조동현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제 5조에 보시면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을 그 채용을 하는 겁니까? 채용까지는 인재풀을 해서 이제 필요할 때 예. 예 이제 뭐 예방지도 하는 뭐 실비 지급하는 그 정도로 아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장에 가서 뭐 여기 말씀한 거론하신 뭐 조사 개선 발굴 뭐 이런 걸 한다 이 말씀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뭐 지적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행정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이제 어떤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 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 6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이제 관한 사항을 담아 놓은 게 실제로 권한이 있는 예. 노동부나 이제 국민지청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요런 분들이 이제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그러면 이 법률적 지위는 그러면 예 법률적 지위가 있는 건 따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예. 예. 근데 이쪽에 계속 이제 지도 산업안전보건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려면 그 사업장을 방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삼성이든 뭐 대우든 이제는 뭐 하나든 어디든 각 사업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방문에 대해 내가 방문을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싶다 했는데 그 방문을 뭐 그 당연적으로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뭐 방문을 거절한다든지 왜냐 우리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외부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뭐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아주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내부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내부의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지도를 할 수 있을지, 잘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법률적 지위가 없으면 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이런 좀 실용적으로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아마 4월 중에 저희들 뭐 가이드라인을 줄 그 뭔가를 우리 그 권한을 네. 권한을 좀 줘야 지도도 가능하고 할 텐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냥 우리 어디 저 그 교통 안전 지킴이라 가지고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위치면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이제 5인 이상으로 해서 중대재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도 충분히 뭐 이제 자문이나 컨설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뭐 또 뭐 권한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 부여해야 해야 된다라고 네,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른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지금 조례에 정의 부분이 좀 빠져 있다. 그리고 책무 부분도 빠져 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위원회는 어떻게 또 설치하고 그 기능은 어떻게 넣을 건가 하는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어째 우리 거제의 지역 상황에 맞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지금 우리 문구도 그렇습니다.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뭐 3조부터 해가지고 3조, 4조, 5조, 6조 다 뭐 추진할 수 있다, 뭐 그 운영할 수 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문구를 조금 뭐 좀 그래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약간 강제적으로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자구를? 이제 네. 도에서도 그러고 지침이 이제 필수해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82쪽에 보시면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 아 그러니까 예 안전법에도 여러, 제가 봤어요. 예, 법령도 봤어요. 예, 예. 그렇게 돼가 있는데 또 뭐 우리 그 저 조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거제는 어떻게 보면 양대 조선의 어떤 특수한 이런 또 지역이고 또 뭐 거의 매일 이렇게 산재 사고가 일어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좀 이런 거를 뭐 조금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한번 그 제가 여쭤봅니다. 법 대처 뭐 유권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권고 사항으로 다 필수해서 권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그 86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이 되어 있는 그 내용 한번 봐주십시오. 뭐 4조 2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는 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조의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항법은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내용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뭐 1항에 있는 내용 거의 다 담겨야 되겠죠, 보면. 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체 그 우리 4조의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이거는 우리 그 안 3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네. 이 계획이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는 우리 그 제4조 예방 지원 사업 중에 그 보면은 뭐 5호, 6호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주민 노동자 네. 교육 6호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한 홍보 이게 그 내용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네. 거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는 우리 안 제5조 4항에 보면 4항 제1호에 보면 산업안전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뭐 이걸로 보면 됩니까? 그다음에 안전보전 지킴이 이 내용도 뭐 관련 사업장 지도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예. 다 담겨 있다 예. 필요한 사항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거제시만큼 여기에 해당 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해당하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산업안전기사 따가지고 유관 거기에 뭐 안전활동을 하신 분이 좋게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이 억수로 풍부하니까 매우 드물게 풍부하니까 잘 활용해서 좀 실효성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제 그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고 합시다. 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94호 거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대 이전 사업기간이 2023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제안 사유와 동일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1개월 하였으며 예고기일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및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표 및 비용 추계, 성별 양평가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서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시 공공대대 이전 및 영역부지 개발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왜 1년 연장이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송정에 하고 있는 대대 이전 사업이 당초는 이번 3월 달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재 사정과 보상 관계 뭐 이런 거 얽혀서 그 공사 완료는 5월 달까지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완료되면은 땅을 주고받고 해야 완전히 끝나집니다. 그런 행정 절차와 그다음에 또 그 주민 요구 사항에 50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주민 요구 사항 부분이 아직 사업이
그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 기간은 그 조금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 기간도 따라서 연장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시는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이 손해고 어떤 부분이 우리 시는 이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시나 시민들은 별 뭐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짐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인근에서는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그 701억 5,500만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손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이게 저 변경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연장이 안 되면 연기가 안 되면은 그 이 지출이나 우리가 또 땅을 받아들이고 그 국방부에서 땅을 받고 교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특별회계가 이제 그 SPG 그 쪽에서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면 그 돈을 다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없으면은 일반회계 편성하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답사를 간 데 아닙니까? 예. 그쪽에 지금 이제 얼쭉 다 안 지었습니까? 아, 97%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공사 끝나면은 국방부 땅을 우리 시가 받고 우리 시는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대대가 신설 이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국방부에 인계해야 됩니다. 그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도 남아 있거든요. 그 절차들이 다 완료돼야 이 특별회계 부분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이 부분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좀 그 빨리 좀 이렇게 예. 아니 97% 내일 모레 그 저 제거할 건데 이런 행정하고 이런 것들이 뭐 좀 늦어지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이거 뭐 좀 하모 연장 뭐 좀 하모 연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부대를 지어 가지고 이 부대가 이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하고 가고 나면 부대 이전한 부지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까지 해갖고 저희들이 주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업자 않게. 그래서 그게 지금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구 지정까지 해서 주려면은 지금 관리 계획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경상남도에. 그래서 그게 결정되고 해야 되는 시기들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그제 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그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저희들이 관리 계획 결정 부분에는 올려놨던 부분이라서 뭐 저희들이 올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면 결정 날 것으로. 그럼 그게 또 올 말까지 연기되면 또 우리도 연기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관리계 이어놨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웬만하면 정리될 것입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형도면 고시까지 언제 되면 됩니까? 8월? 지금 재정비 정도면까지 저희들은 좀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 8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 안에 하려고 업무 보고 받을 때 뭐 예. 책자에 그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그 시간을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뭐 며칠이 더 어쩌다 안 되는 게 농림부 협의 기간에 따라서 그 조금 기간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군에서는 농림부 협의에 1년 이상 걸린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또에서 농림부에 서류 가면은 또 직접 농림부 가고 또 여러 관계 여러모로 또 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김동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제시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3월 13일 10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